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고래각인조 시간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섯 번째라고 해서 많이 한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 생각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몇 달을 해도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배운다는 것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공부라고 하잖아요. 또 공부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두슈 그러잖아요. 두슈? 두가 이제 읽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슈가 이제 책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공부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말로는 벤큐스로 그러잖아요. 벤큐. 벤큐가 면강. 아주 힘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힘든 거. 하드한 거 아주.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이 공부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강, 아주 힘든 자체가 공부라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왜, 쿵후라고 그러잖아요. 쿵후. 뭐, 쿵후허슬. 뭐, 아니면 뭐, 그 영화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주성치 나오는 개그 영화.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쿵후 팬던가 뭐, 그 팬더곰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공부라는 한자어잖아요. 쿵후. 그쵸? 공부. 그러니까 공이잖아요, 공. 공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그 공부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이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때 공부의 개념이 굉장히 좀 각자가 달라요. 네, 이건 뭐,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뭐 말할 만한 주제는 안 되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공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 어떤 그런 프레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너 공부해서 뭘 이루었어? 라는 어떤 성과적인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어떤 그 사무라이 정신 보면 칼을 갈 때, 칼을 갈고 막 칼싸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반복적,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하드한 어떤 트레이닝이 연상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부자연스러울 만큼 그 집중하고 그리고 그 비장해요. 부자연스러울 정도 되게 비장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뭘 저렇게까지 비장하지? 그런데 막어뭐 이키테 야루 그러면서 막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뭔가를 하면은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좀 유치한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근데, 반면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널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책 읽고, 그냥 뭐, 청산이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게 공부한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자신이 뭔가 공을 이루어서 타인에게 뭔가 그런 어떤, 공을 이룬 어떤 그런 증명이 되어줘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뭐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우리나라 민족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투자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펀드를 많이 할것 같으세요? 제가 나중에 펀드랑 직접 투자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펀드를 많이 할것 같으세요? 직접 투자를 많이 할것 같으세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거의 다 펀드예요, 여러분들. 직접 투자 거의 안 해요. 왜 직접 투자를 합니까? 이 귀찮은 거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 뭐냐면, 이 수수료라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존 보글이나 피터 린치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펀드는 무슨 뭐, 수수료가, 존 보글 같은 경우는 인덱스 같은 거 투자해서,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야만 수익률이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리고, 뭐, 변액보험의 수수료가 어쩌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다 펀드 매니저들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 더저 전문가,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라는 것은 그 펀드를 구성해서 시장 수익률을 최대한 그래도, 트래킹 오차 없이 따라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포트폴리오 전문 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 상품을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고 아무런 공부도 안돼 있는 대중들이 그냥 주식 사 모아가지고 섹터도 없고 그냥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런 상관계수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 나중에 100개, 200개 사도 10개, 20개 사도 한 섹터에만 잔뜩 몰려있는 바이오에 몰려있는 이런 펀드는 외국 사람들한테 되게 황당한 거란 말이죠. 선진국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기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쵸?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나르시즘도 강하고, 물론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르시즘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려는 그런 자존심, 또 자긍심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기 뭐 다른 동남아시아나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아시아의 용으로서 급부상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 강국으로서 지금 대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정주영 같이 이병철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개인 우리 아버지 세대들 또 여러분들의 굉장히 그 깊은 어떤 그런 자긍심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에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 과신이 섞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 펀드라기보다는 뭐예요?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직접. 내가 공을 이루어야 돼. 내가.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라는 것은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수없이 피고 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간에는 리먼 브라더스나 롱턴 캐피탈처럼 엄청난 역사와 그런 수익률을 자랑했던 것들도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효율적 시장 가설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조지 소로스는 그들을 이제 시장 근본주의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피고 진 인물들이 많단 말이죠. 내가 지금 30대에 투자를 해서 80, 90 죽을 때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여러분들 버핏처럼 짱짱하게 살아남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 성과를 빨리 이루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과 그런 게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뭔가를 보여줘야만 되는, 빨리 성공해야만 되는, 그래서 공부, 공을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선생님 소리, 전문가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역사와 함께 내가 10년, 20년 후에 역사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장구한 어떤 그런 전략적 계획이 아니라 공을 이루어야 되는 투자의 세계는 절대 공을 이루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오히려 여기는 노자적인 세계와 가까워요. 오히려 불교적인 세계와 가까워요. 빨리 천국을 가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흘러가는 대로 가야만 승산이 있는 세계에 가까워서 대체로 서양에서든 어디서든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성과 위주가 아니라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그런 긍정적이면서도 그리고 뭐냐면 노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노자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거대한 시장을 배워나간다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는 세계가 아니라 이 투자의 세계는 철저한 역사를 밟아온 사람들에 의한 멘토링에 의한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참 이 나라에서 이거를 말한다는 게 외국에서 좀 선진국에서 말하면 참 자연스럽게 먹힐 텐데 우리나라는 너무도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뭔 헛소리야 라고 하고 인기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보편적 진리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워렌 버핏이 자기 아들한테 투자 공부를 시킬 때 야 너 뭐 금융공학 공부하고 파생상품 공부하고 뭐 경영학과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여기 뭐 시세 뭐 MACD가 어떻고 뭐 볼린저 밴드가 어떻고 이런 거 가르쳐주고 같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 아들들한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한 끼 식사 먹는데 경매로 10억이라면서요 그 자식들은 하루에 30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지 워렌 버핏이 아침에 햄버거 먹으니까 최소한 아침은 같이 안 먹겠다. 뭐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루 세 끼씩 먹고 그 아들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가르쳐주고 뭐 그런 거 가르쳐줬을까요? 예? 자기가 해온 방식이 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알려주지. 역사를. 그러니까 찰리 몽거 워렌 버핏의 최고의 친구인 찰리 몽거가 저기 또 동업자이기도 한 그러잖아요. 첫째도 역사, 둘째도 역사, 셋째도 역사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는 어떤 식으로든 지나온 어떤 역사를 다 되짚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의 80년대에 일어났던 저축 대부 조합의 어떤 그 엄청난 버블과 붕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도 이해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모기지 쇼크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아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CDO가 뭔지 이런 거 제대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역사를 아시는 분들, 그냥 뭐 미국이 뭐 부동산값 못 갚아서 망했대 뭐 이런 식으로 아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예, 처음에 그 친구 아주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는 통화위기 IMF 통화위기를 얘기했더니 진짜 수학이 통화위기인 줄 알았대요. 이 정도 20대 초반인데 이게 몰라요 20대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무능한데 그런 친구들한테 비트코인 딱 들이대면은 너무너무 진짜 판타스틱하죠. 워렌 버핏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다 무릎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릎에서 여러분들.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철학, 삶에 대한 철학,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사유, 그런 것들을 분명히 100%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문이에요. 가문. 그들의 가풍.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투자라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허걱허걱허걱 살아오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진짜 오발탄의 주인공처럼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다가 난데없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책 이만큼 쌓아놓고 동영상만 미친 듯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가 먹히냐는 얘기죠. 제 말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세요 파세요 손절가는 얼마입니다. 버핏이 정말 그렇게 그럼 다들 그래요. 버핏은 버핏이고 나는 나다. 네. 근데 어떡합니까? 이 세계에서 성공한 개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도대체? 심지어 성공한 전문가나 있나요 어디? 많이? 전문가 개인을 통틀어서 이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전체의 10%예요 여러분들. 네. 그것도 장기적으로 가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곳이냐? 안 되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게 그들의 계좌 수익률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철학성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쫓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멘토링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상적인 어떤 제 자산관리사 그룹들과 항상 예전에 얘기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때 우리가 표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어떤 멘토들의 말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말 한 사람을 투자해서 성공시키고 싶다면은 그 사람을 먼저 위대한 자본가로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그 사람이 위대한 자본가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트럼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주는 일도 아니고요. 주식을 리딩한답시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어마운트, 바로 돈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에서 머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시세에 대한 원리, 흐름에 대한 원리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알려줄 수 없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 순간마다 계속해서 역사를 짚어가고 그 과정에서 원금을 손실보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하면서 그들이 급할 때마다 그것을 눌러주고 그들이 주눅들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채우고 비우기를 그 옆에 있는 멘토가 계속 해나가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10년 후에 끝까지 서바이벌할 수 있게 하는 것, 살아남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멘토들이 해야 되는 핵심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얼마 벌고 내일은 얼마를 잃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핏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철학성과 어떤 그런 자신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요. 자신의 모든 자산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함께 그 성공했던 역사에서 수없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든지 필립 피셔라든지 지금 존재하는 캠 피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 거기에는 불타기를 했던 제시 리버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노자처럼 유유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투자를 했던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든지
자신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께 6회째 말씀드리고 있는 자신의 삶을 정말 불처럼 태웠던 고래가와 긴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멘토,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고래가와 긴조나 이런 책들을 읽는 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오해들을 많이 해요, 오해들을. 왜? 그냥 그들이 어떻게 투자했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벌었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철저한 진짜 그 분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불교를 믿을 때 불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삶을 공부하고 뭐 이러듯이 그래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하려는 노력보다는 고래가 긴조를 봤으면 고래가 긴조처럼 어떻게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배우거나 그렇죠? 워렌 버핏을 공부했으면 워렌 버핏처럼 한번 해보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아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볼래 그럼 뭐 역사를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론 혁신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이 투자 혁신이라는 것은 수천 번의 역사적 실패를 거듭해서 나오는 것이 혁신이지 로켓트가 한 번에 달나간 게 아니잖아요 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개발했다고 간 게 아닙니다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나라 지금 로켓 21세기에 쌓아올리는 거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서너 번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실패할 때마다 욕먹잖아요.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예? 돈만 썼다. 러시아에 돈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로켓 한번 실패했으면은 아 실패했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 자체가 기다리지를 않아요. 기다리지를. 그럼 그 과학자들은 힘 빠지죠, 그러면. 저 우리나라 우리별 이런가요? 그거 처음에 발사에 실패했을 때, 야, 저 과학자들 얼마나 저거, 좌절했을까. 하지만 박수를 보내줘야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래야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가들을 공부한다는 것이 단순히 편협한 그냥, 그들의 어떤, 뭐, 방식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게 멘토고, 그게 바로 스승이라는 거죠. 스승과 우리가 골프에서도 티칭이 따로 있고 그 멘토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면 티칭이잖아요. 그냥 월급도 저기 수수료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웃기는 게 피터 린치 그러면 다 캐디인 줄 알아요. 캐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집안이 엄청난 수학자 집안이에요. 피터 린치 집안이 굉장히 학자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피터 린치가 비록 캐디를 했지만 가난한 살림에 그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 문화가 저변에 있었어요. 문화가. 그리고 뭐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뭐 구두 닦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조지 소로스 엄청난 철학자고요. 그 엄청난 철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고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이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보통 인물이 엄청난 나름대로의 사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러시아에서 그때 얼마나 혼란의 시기였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 뭐 탈출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굉장히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소로스가 나중에 소로스 편을 하겠지만 소로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좀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을 갈까 러시아를 갈까 고민하니까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러시아는 내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미국으로 가. 아 영국으로 가. 그리고 영국으로 짐 싸들고 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구두 닦기부터 하는 거죠. 근데 구두 닦기는 아니죠. 굉장한 철학가고 사상가고 그러한 배경의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 아버지 얘기를 책에서 뻑컴뻑컴을 해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래가 긴조 하면 뻑컴만 하는 얘기가 무슨 넉마주의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고래가 긴조를 설명해 드렸지만 어떤 사람인가요?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거의 그리고 매니아급, 오타쿠에 가까운 치밀한 인간이죠. 함부로 주식 사지 않죠. 자기 나름대로의 정확한 명분과 명제와 논리가 서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죠, 이 인간은. 그리고 한번 쓰면 어때요? 모든 걸 다 갖다 꼬라박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어떤 것이 흥할 것인가를 궁금해가지고 3년 동안 도서관에 가서 경제 공부를 하잖아요. 정치사회 문화 공부를, 정치사회 그런 역사를 공부를 하잖아요. 답이 딱 내려지니까 어때요? 역시 자본주의밖에 없어.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밀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치밀한 인간.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가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완전히 학자예요, 학자. 여러분들 윤봉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윤봉길 의사 그러면은 윤봉길 의사가 20대 청춘에 도시락 던지고 장렬하게 일본 놈들한테 죽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윤봉길 의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들 20대 청춘인데 피 끓는 청년이죠. 근데 다들 윤봉길 의사를 생각하면은 그냥 피 끓는 청춘이야. 그러니까 데모하시는 분들 생각해요. 20대 데모하는 했던 분들. 물론 그분들도 위대하시죠. 위대하신데 민주주의를 만들고 뭐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열정 폐해를 갖고 데모했던 것과 다르게 이 윤봉길이라는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한 한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분입니다. 사서삼경에 대해서 굉장히 달통했던 분이라는 거죠. 이것도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네. 뭐 제가 뭐 그분을 갖다 일대기를 뭐 조사해보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적인 행동을 봤을 때, 아, 윤봉길 의사 피 끓는 젊은 20대라서, 일본에 한 거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럼 그때 20대가 다 그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축적되어진 지적 수준이라는 게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다 30대 초반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30대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행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었던 그들의 스승도 있었을 거고 멘토가 있었겠죠. 있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런 건 다 지워버리고 그들이 행동한 결과적인 면만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넓은 범위에서 고래가긴조 책, 고래가긴조 책 읽는 동화책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슬슬 그냥. 자서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세요. 남이 그 사람을 평한 책을 쓰지 마시고. 네, 그건 위인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위인전 읽어봐야 뭐, 그거 다 역사 조작이고 뭐, 좋은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직접 쓴 말도 물론 나르시즘 때문에, 일기를 쓴다는 건 30%는 남이 본다는 가정하에서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서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가능하면 드러내려고 하질 않죠. 아니면 합리화시키든지. 그러니까 30%는 감안해서 그런 게 다 보여요. 읽으면은. 다 자기가 이 치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숨기는 것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가감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짚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래가긴조를 읽으면 저는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사람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을 때 비로소 투자를 할 때 그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궤적을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고래가긴조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정치도 하려고 했다가 뭐 도루묵되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뭐 농업 일도 해 가지고 나라도 구하시고 또 사모님한테 가 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가 가지고 돈도 좀 빌려 달라 그래서 또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시멘트 회사 사가지고 또 승승장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면서 많은 어떤 사업적인 경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업적인 어떤 실패와 성공이 축적되면서 이게 대부분 이 사람이 끈질긴 어떤 아주 집요한 성공들의 스토리 속에서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이 너무도 제 생각엔 당연한 성공이었다는 것을 저는 재차 반복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성공하겠다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니면은 앞날에 그냥 불안해서, 혹은 돈 좀 뭐 좀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려고. 고래가긴조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먼저 못을 받고 갑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여러분들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주식시장은 내가 평생 시장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신념과 어떤 각오가 없이는 함부로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고래가긴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장, 이 현재를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미래에 과감하게 집어던질 생각할 거 아니면 감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투자의 세계는 중도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남으면 모든 걸 가져가는 세계고요. 하다 말면은 안 하니만 못하는 세계가 이 세계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 주가가 많이 폭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뇌에 빠져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떨어질 때는. 예.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은 내가 희생할 수 있지만 내일은 희생할 수 없다라는 각오와 원칙과 철학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은 비록 2000대에서 밀리고 올라가고 싸우지만 처절한 전투지만 나는 여기서 전투할 생각 없고 경쟁할 생각도 없고 나는 저기 머리 좋은 애들과 경쟁할 생각도 없고 이 시장에서 10년 후에 2000이 아니라 4000, 5000을 간다라는 그 미래에 나는 내 삶을 던져놓는 거죠. 그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지 우리가 10년 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 그럼 지금 현실이 그때 유지될 거라고 어떻게 누가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뭘 한다고 해서 무슨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 짜잘한 돈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말 있잖아요. Human innovation trumps fear. 이게 뭐예요? 인간의 혁신이 공포를 이겨낸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앞으로 내가 이루지 못하는 혁신을 지금까지 인류가 이루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는 지금은 견딜 수 있지만 내가 나이 들고 노세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희생하고 지금을 자제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그것 굳이 어떤 풍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 내 젊음을 누릴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지만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고래가 긴조는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현재를 지킬 수 있는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투자 상담을 할 때 그래요. 지금처럼만 유지해줘도 좋겠다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주식 투자를 뭐 아무 때나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전문적인 여러분들의 공부가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맞게 해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오늘의 가치를 그대로 10년,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수준, 내가 지금 한 천만 원을 벌고 있다면 이 천만 원을 잘 운영을 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수백억을 갖고 싶다. 10년 있다 수백억을 갖겠다. 이런 망상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주 특별한 여러분들의 뭔가 새로운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의 세계는 막 공부 치열하게 공부하고 막 전쟁터처럼 싸우고 막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전문직과 공무원과 이런 삶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공부의 세계관에 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 가치를 유지해 가는 것으로 그 성장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의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래가 긴조가 한다는 얘기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수없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오뚜기처럼 팔딱팔딱 일어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세요.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로 일본 와가지고 그 빈털터리가 집안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뭐예요? 맥아더 장군이 인구 억제 정책을 쓰니까 내가 얘네들 먹여 살리게 하고 함석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갖다가 부양할 생각은 안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자빠졌잖아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가서 이제 돈 좀 벌어볼게 돈 좀 줘 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이게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이 흉내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왜? 근데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성공해 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그게 그대로 일직선상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발 이거를 좀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물론 이게 제 삶과 완벽하게 매칭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데 뭐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고래가기조처럼 제가 할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해보는 건 저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예, 거기다 이 사람은 거의 제가 보니까 그 여자로 치면 수녀님과 가깝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성공과 좌절 속에서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신념과 원칙과 그리고 정확성을 가지고 성공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주식시장에서 여지없이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도화공업이라고 있는데 이 광산주예요, 이거 광산주. 이걸 갖다가 이제 수면 아래 있을 때 사들인다 그러잖아, 이 사람은. 몰래 몰래 사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의 성장성을 보고. 그래가지고 눈치채지 못하게 열심히 매수를 해 나갔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대가들이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 막 떨어지니까 여러분들만 손실 나는 거 같죠?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건 몇백만 원, 작게는 몇백만 원, 크게는 뭐 몇천만 원, 몇억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 몇억까지 하면 좀 큰손이네. 한 몇천만 원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큰손들은 몇백억씩 날라가요. 몇백억씩. 그래서 사이즈가 틀린 겁니다. 예. 아, 그들은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들이라고 10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은 부자가 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큰손한테 100만 원도 여러분들만큼 소중해요. 근데 그들은 몇백억씩 날라간다니까요. 2007년, 17년도에 상승장일 때 바이오주 날라갈 때 그들은 오히려 몇백억씩 손해본 큰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그걸 당연하게 이치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들은 가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에 맞는 그 금액까지 갈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머물러 있지만 마음이 쓰려요, 그들도,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고래가긴조도 그렇게 상승하는 곳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는 아직이며 아직은 벌써다. 뭐 이런 건가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러면 야, 아직이 아직. 이거고요. 야, 벌써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야, 아직이 아직.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광산주 도화공업이 막 오르니까 이제 심취한 거예요, 거기. 자기도 모르게. 야, 이거 아직일 수도 있어. 아직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를 딱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종국에 가서는 그 당시에 300억엔, 300억엔. 와, 일본 돈 300억엔이면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엄청난 인간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걸 싹 날려요. 물거품이 돼버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초반에 여러분들 너무 과하게 귀중을 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벌려는 마음으로 과하게 실어버리면은요, 나중에 제때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할 때그 가격에 이익 실현 안 돼요, 여러분들. 당장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사시는 게 잡주잖아요. 그 시가총액 몇천억밖에 안 돼, 몇백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갖다가 한 몇억 넣어놓고 그거 나중에 뺄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한가 나온다고요, 하한가. 빼고 싶어도 못 빼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좀 확실하게 해서 들어갈 때도 자유롭고 나올 때도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개인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할수 없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금액이 적다라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소액 자산가들의 혜택이 뭐냐면은 시장을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수 있는 거예요. 청와대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군대를 들어갈 때는 쉬워도 나올 때는 못 나오잖아, 제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자금의 유동성을 막냔 말이에요. 그렇게 과도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정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차피 10년에 다 간다! 라는 가정으로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주식 좋은 거 많잖아요. 더 넓은 이렇게 세계를 본다면, 더 넓은 자산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많은데 왜 굳이 몇 개에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나올 때도 힘들고 들어갈 때도 버겁게 하냔 말이죠. 예?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 뭘 해먹으려는 심보 아닙니까, 그게. 그만큼 자신이 확실히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 아, 그런 분들은 한 종목에다 몰빵해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분도 뭐한 종목에다 몰빵해가지고 10년, 20년 기다려가지고 거부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명 중에 한명 될까 말까예요. 거기다 그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나이가 한 60, 70이, 80이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10년, 20년, 30년에 다 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산의 구조를 넓혀 나간다면 마음 편하잖아요. 사기도 편하고 나오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인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핑계로
몇 종목 가지고 하면은 관리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왜? 아, 기업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거나 분기별로 바뀔 기업을 선택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죠. 그쵸?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내 펀드를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펀드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펀드를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시려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상응하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받쳐줘야만 되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만한 멘토링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인덱스 펀드를 매집을 하세요. 직접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지방 강의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저한테 그 저기 캡처 아마 그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뭐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투자에 대한 그런 것도 없으신 분들이 그냥 덤뻑덤뻑 그냥 막 급등주 사드리는 바람에 계좌가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분들 그냥 펀드 투자 해놨으면은 그래도 기다리면 다 될 텐데 아예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런 계좌들은요, 여러분. 황당하다니까요. 그 소중한 돈이 그렇게 어렵게 번 돈들이 반토막, 어? 이렇게 날아가 있다고요, 다. 그것도 막 시세가 다 나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야지 그냥 그거. 네? 기다리면 올라간다고요? 그거 못 기다려요.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짱짱한 여러분들 마음의 그런 공부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게. 그래서 갑갑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보세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대가들조차도요. 거기다 이 사람의 나이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나이 83세였어요. 83세. 전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고래가와 긴조라면 이해가 돼요. 한 40, 50대 정도만 돼도. 83세에 욕심 부리다가 300억엔을 날려요. 83세에. 그런데 여러분들 확신을 하실 겁니까? 자신한테? 여러분들 고래가 긴조만큼 공부하십니까? 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고래가 긴조처럼? 그리고 고래가 긴조만큼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셨나요? 고래가 긴조만큼 절제하시는 삶을 사셨나요? 고래가 긴조만큼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래가 긴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 속에서 300억엔이라는 돈을 날립니다. 300억도 아니고 300억엔을 날립니다. 그것도 향년 80년, 83세 그때가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예요. 이 투자의 세계가 여러분들. 탐욕과 두려움을 절제한다는 게.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날렸을 것 같으세요? 재무 분석 잘못해서 날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탐욕으로 날린 거예요. 탐욕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탐욕이라는 게 83세의 고령, 종신소욕 불육이라는 인간 최고 절정의 나이에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과대한 비중을 실지 마세요. 저는 죽는 순간까지 분산된 자산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더 넓히면서 갈 거예요, 자산을. 가능한 한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다 사고 싶어요. 저가의 자산들이라면. 비싼 거 말고요. 싸다면 만 개든 천만 개든 전 다 사는 게 제 목표예요. 그만큼 뭐가 늘어날까요? 제 자산이 늘어났겠죠.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관리가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때까지. 네. 무슨 관리를 할까요? 무슨 관리를. 아니면 기업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자,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언어입니다. 향년 83세 나이에 광산에 투자해가지고 탐욕을 절제 못해서 300억엔을 날립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주식으로 성공하고 또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회고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아이들에게는 모든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쵸? 충분한 교육을 그래도 시켰대요. 굉장히 자율적 교육을 시켰어요. 충분히 놀게 하고, 예, 충분히 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각각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고, 자산을 남겨줄 생각은 없답니다. 물려줄 생각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다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할 찬스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투자라는 것의 완성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 천억, 백억 벌어가지고 나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아, 나의 사랑 스페인 이러면서 막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이 돈을 안 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 내가 하루 세끼 먹고 살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내부자들처럼 네, 아가씨를 불려가지고 막 놀고 이런 거 남자들이 해야 될까요? 아니 여성분들 뭐 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속이 풀릴까요?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젊은이들한테 가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젊은이들. 우리가 이 어려운 세계를 시대를 많은 유튜브에서 뭐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뭐 저기 과소비도 하지 말아라, 뭐 빚도 지지 말아라,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과소비 안 하고 아껴 쓰고 빚내지 말라는 얘기는요 경제가 어려울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꼭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빚 안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까지 빚에 휘둘릴 리가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고요. 네, 갚을 만한 정도만 빚을 지려면 짓는 거죠. 그것도 한 내가 10이 있으면 1 정도만 지는 빚. 그리고 정 빚을 진다면은 더 먹기 위해서, 더 편하기 위해서 지는 빚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한 빚을 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뭔가 가치라도 있죠. 네. 그리고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를 하면 창의력이 떨어져요. 왜? 대안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무턱대고 사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소비를 안 하면 대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할 때 오히려 생존 본능이 깨어나면서 더 많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해나가고 인생을 즐길 수가 있어요. 쇼핑하면서 나 물건 잘 샀어. 이거 나한테 편리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을 망칠 수 있어요. 오히려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다고요. 쓰지도 않는 집안에 무슨 커피 제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들, 그게 여러분들의 쓰지도 않는 물건들로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즐거움을 더 죽일 수도 있다고요. 위대한 요리사는 칼 한 자루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그런 창의력들을 죽이면서 문명의 이익을 합시고 그런 걸 사들이는 자체가 경제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양해야 될 것이지, 굳이 경제가 어렵다고 그런 말을 떠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건 경제가 지금 어렵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이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얼마나 잘했냐를 복지 예산 아니면 무슨 경제 무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뭐냐면 부패했냐 안 했냐, 너 다음 이전 정권보다. 두 번째, 얼마나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를 했느냐를 좀 볼 겁니다. 만약에 그거 똑같다면은요 다 뭐예요? 50%, 100%고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래 인간적이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정책도 다 마음에 들고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저에게 부수적인 거예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건 통일은 아니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것도 주가 되지만 정말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 꼭 같이 동참해서 보세요. 이번 정부 감성적으로 보지 마세요. 과거가 너무 개판이었으니까 이번 정부를 허드렛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모니터링 하느냐? 다 용서를 하지만 부패하지 말아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모들이. 그리고 교육을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비전을 주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느냐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금융대안학교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스텝이 없어요, 스텝이. 여러분들. 수요는 많아요.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금융대안학교 하면은 연수 받고 하시겠다는 분들, 자제분들도 보내겠다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스텝이 없어요, 스텝이 지금.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젊은이들 열심히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 단 1원 한 푼도 저한테 후원금 안 와요, 여러분들. 안 받아요, 제가. 그래서 제 회원님들 열심히 제가 리딩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그분들 부유하게 만들면, 그분들한테 후원금 뜯어낼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동참할 사람이 안 보여요. 젊은이들 모이면 카페에서 자기 돈 내고 자기들이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보내요. 밥도 자기 돈으로 사먹고 다. 이거 아무도 후원 안 해줘요. 제 혼자 준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만큼 저는 심각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요. 근데 여기다 대고 여러분들 과소비하지 마세요, 빚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버릴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교육시키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고래가와 긴조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할 찬스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여러분들 위대한 투자가의 마지막이에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기부가, 조지 소로스의 열린 사회 기부, 그것이 뭐 정치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의 그 철학과 사상은 결국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싶고 거기에 공헌하고자 하는 모든 열정이 자기의 자산에 대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재능이 있으면서도 빈곤으로 인해 그것을 묻혀두고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커다란 손실이다. 이 사람이 한 말이야, 고래가 겐조가. 정말 우리 국가의 안위가, 미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지로 빗폭탄도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역사에서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 짊어질 겁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젊은이들이 지금 아직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유통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유통업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이 유통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관이 안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유사 이래로 미리 주도했지 관이 주도한 적은 없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들이 알아서 생존을 찾아 나가요. 어차피 쟤네들이 못해주니까. 이게 근데 조금만 더 푸시를 해주면 잠자고 있는 젊은이들의 영혼까지도 깨울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돈 몇 푼이면 돼요. 돈 몇 푼이면 사실은. 지금 100억, 200억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당하고 젊은이들한테 그나마도 뜯어가는, 보이스피싱으로 뜯어가는 게 930억이었네. 930억 원 1년에. 그 중에 100억 원만 있어도요.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젊은이들 데려다 놓고 이 금융교육, 자본교육 이런 거 시켜서 1년만 교육시켜도요. 절대 이 사람들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1년만, 제가 지금 교육을 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6개월, 1년만 제대로 교육시키잖아요? 젊은이들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철학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그냥 집에서 HTS 깔고 뭐 가치 투자 뭐 해서 분석하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투자를 배우시려면 장관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는 유통사회라고 했잖아요. 유통사회. 자본은 유통을 위한 도구, 최고의 상품이고, 그쵸? 그 유통시키는 사람이 바로 자본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젊은이들은 자본가 그러면 자기를 착취하는 대상이고 부자들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를 아직도 이머징 시장을 망가뜨리는 악마로 본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라는 거죠. 조지 소로스는 단순히 어떤 시장의 기회를 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것뿐인데 왜 자기가 이머징을 망가뜨린 악마가 되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선입견으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투자는 도박이고 나쁜 것이고 안 해야 되는 것으로 젊은이들이 점철이 되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하면서 망해가요.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철저하게 젊은이들에게 지금 교육시키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자원도 없고요. 뭐 무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닥에서도.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도 있었고, 그쵸? 네, 그런 시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돌아와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시대가.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죠. 발버둥. 자, 그래서 고래가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의 난방비, 뭐 심지어 세뱃돈까지 갖다 줘요. 세뱃돈까지. 이 사람의 자본 투여는 철저하게 하향산업으로 갑니다. 무슨 말, 진정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개성상, 위대한 개성상인 그 누구야?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결국 투자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이 위대한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아낌없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면 바로 사회적 공헌, 그리고 젊은이와 어린아이에게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고아원의 난방비와 세뱃돈을 주면서 과하게 돈을 투자, 저기 기부를 하니까 고아원 원장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런, 아니, 거기서 기름값이 없어가 전전긍긍하니까 거기에 찔끔찔끔 그 선심 쓰듯이 주는 공무원들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예. 그리고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세뱃돈까지 줍니다. 1,000엔씩. 그 당시에 1,000엔씩. 이때. 80년대, 80년대. 저 80년대에 세뱃돈 500원, 1,000원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1,000엔씩 줬네요. 이 아이들한테요.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복지 예산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모도 없이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걸 줘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이런 복지 예산이 누가 아깝습니까? 저같이 멀쩡한 사람들한테 돈 줄 필요 없어요. 예. 스미토모 금속관광으로 다시 주식을 또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 이렇게 사회사업 하면서 와이프한테
나 저희 더 이상 주식 투자 안 할래 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집으로 개못 준다고 또 뭔가 기회가 딱 포착이 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러니까 몸이 흥분되고 전율이 왔대요. 그러니까 타고난 승부사예요. 타고난 승부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생각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한테 빌어요. 중요한 일이야. 스미토모 광산의 광구에 세계 제1의 금광이 발견되었단 말이야. 도화 공업에서 벌지 못했던 것, 거기 탐욕으로 300억이 날렸잖아요. 스미토모 광산에서 반드시 되찾아오겠소. 더 이상 평생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맹세했지만 딱 한 번만 부탁하오. 하게 해줘. 와이프한테 돈 빌려오라고 할 때하고 똑같지 않나요? 네? 뭔가 꽂히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도 이렇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참, 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인의 행복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은 좀 찝찝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절제는 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만 뭐 그만큼 이 아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또 아내가 또 뭐라 그러냐면요, 여보,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아내예요. 두 번째 아내. 아, 첫 번째 아내는 죽었어요. 여복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보, 그렇게 말하면 한계가 없죠. 결국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언제까지 주식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어? 그것도 당신 같은 인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은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활력소이니 할 수 없이 허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만큼 이분도 고래가 긴조라는 사람도 굉장한 와이프한테 자신의 삶에 대한 증명을 해왔겠죠. 네, 여복도 있겠지만. 네. 자, 어쨌든, 자, 오늘 다 못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못하겠다. 너무 시간이 길다, 이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여기까지 고래가 긴조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대한 투자자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를 가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고래가 긴조가 말하는 투자의 원칙과,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지, 네, 그리고 회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장구한 고래가 긴조의 대서사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